운전을 시작하는 초보 카리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이효리입니다. 오늘 교육할 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주차 다음으로 가장 어렵다는 우회전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회전 많이 어렵죠, 그죠? 왼쪽도 봐야 되고 오른쪽 보행자가 갑자기 건너지는 않는지 여러 걸 다 봐야 됩니다. 한쪽만 보면 무조건 사고 날 수밖에 없고, 또 왼쪽에서 오는 차가 빠른지 느린지 속도 파악이 안 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가장 많이 질문을 저희 교육생분들이, 선생님 우회전할 때 뭘 기준으로 핸들을 돌려야 되나요?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되나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도로 모양에 맞게끔 필요한 만큼만 돌리면 되는데, 이 도로의 모양에 맞게끔 필요한 만큼 돌리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핸들을 나눠 쓰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우회전할 때, 저 앞에서 이제 제가 우회전할 건데, 우회전할 때 어차피 우리는 속도를 다운을 시켜야 돼요. 속도를 다운 시키는데 핸들은 속도가 빠른 속도로 계속 돌아가면 옆에 연석을 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핸들 나눠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우측 안전하긴 하고 초록불이면 일시정지 의무 없죠. 자, 우리가 오른쪽을 잘 보시면 이 횡단보도 위치가 조금씩 틀리지만 연석이 꺾이는 절반 정도에서 핸들을 90도만 돌립니다. 그럼 많이 안 꺾이죠. 그리고 우린 가면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돌리시면 돼요. 우리 좌회전할 때도 90도 원칙 쓴 거 기억나죠?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핸들을 90도만 딱 돌렸을 때, 일자로 돌렸을 때 우리 바퀴의 모양은 7.5도 정도, 8도 정도밖에 안 꺾여요. 그러니까 심하게 꺾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측에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우회전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빨간불에는 일시정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보행자 확인하면서 일시정지, 스탑, 그리고 우리 3초. 하나, 둘, 셋, 브레이크 떼고 좌우 확인하면서, 자, 연석 절반 정도 가면 90도. 자, 그리고 천천히 가면서 왼쪽 안전하긴, 오른쪽 안전하긴,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만 돌리시면 됩니다. 자, 저기서 제가 우회전을 한번 더 해볼 겁니다. 주간판 켜고, 자, 브레이크. 자, 이 연석이 이렇게 꺾이죠. 오른쪽 꺾이는데 이 호의 절반 정도. 자, 여기서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원으로 꺾이죠. 저까지 절반 정도 갑니다. 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90도예요. 이 원의 절반 정도. 90도 꺾고 우리가 가면은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서, 자, 가면서 왼쪽 안전하긴 하고 오른쪽 보고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우회전할 때 연석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진 않아요. 약간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반 정도 갔을 때 90도만 쓰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90도 원칙. 좌회전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횡단보도가 이제 위치에 따라 틀리지만 저 정도 횡단보도면 횡단보도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포켓차로 들어가고, 자, 브레이크 속도 다운. 안 멈춰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절반, 여기 호에서 90도. 자, 왼쪽 오른쪽 왼쪽 보고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돌리시면 되는 거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하든 미리 우리가 90도만 쓰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좌회전도 전에 앞에 영상 보셨겠지만 유도선이 확 꺾이는 데가 있었고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는 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확 꺾이는 우회전이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꺾이는 우회전이 있죠. 예, 교통섬이 있는데 그런 데는 45도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45도만. 예. 그런 데는 45도만 쓰시고 도로를 보면서 선을 따라가듯이, 도로 모양을 보고 따라가듯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우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우측에 안전 확인. 자, 오른쪽 속도 줄이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꺾이는 데서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횡단보 절반, 요 정도 있죠? 이 원에, 예, 절반, 여기서 90도 꺾고 가시면 안 걸려요. 자, 왼쪽 보시고 오른쪽 보시고 그리고 도로 보고 필요한 만큼만, 1차로 갈 것 같으면 1차로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마다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사람의 시야, 그 다음에 차의 크기, 그 다음에 이 높낮이, 그 다음에 속도, 내가 브레이크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0도. 자, 왼쪽 보고, 자, 오른쪽 보고. 만약에 빠른 속도로 쌩 달리는 운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90도 쓰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걸 안 써요. 저는 안 씁니다. 빠른 속도로 우회전 하니까 이걸 90도, 빠른 속도로 우회전 하는데 이걸 90도 돌리고 또 보고 하면은 늦어요. 우리 같은 경우 자, 우회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일정지 해야 되는데, 원칙은 자연스럽게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속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왼쪽하고 이래 돌리면 되는데, 자, 초보분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빠르게 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다운 시키고 90도 주고 필요한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45도만 쓰시고, 45도만 쓰시고 도로 모양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또 교통섬이라는 게 또 모양이 또 이렇게 확 꺾이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는 데 있죠. 거기에 맞게끔 핸들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자, 지금처럼 우회전, 좌회전 자신 없다. 90도 원칙, 90도 원칙,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90도 원칙, 꺾이는 부분에서 90도만 먼저 가볍게 써주고, 그리고 내가 좌우를 확인하는 그 순간에는 속도를 약간 엑셀을 떼든가 브레이크를 살짝 주면서 도로를 찾으세요. 빨리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찾고, 우회전은 저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도로를 찾으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의미 없습니다. 진행이라는 뜻,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에 오토바이 있나 보시고, 자, 속도 다운 시키시고, 자, 신호위반 하죠, 그죠? 이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속도 다운, 호의 절반, 90도, 왼쪽 보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보시면서 필요한 만큼만 돌리면 된다라는 거. 자, 제가 저기 교통섬 우회전 해볼 건데, 저기 교통섬은 거의 직각으로 꺾는 우회전이랑 비슷해요. 이거 45도 쓰면 안 되는 거야. 90도를 써야 되는 겁니다. 도로에 맞게끔 쓰고 필요한 만큼 더 씁니다. 자, 90도만 딱 쓰는 거, 뭐 반바퀴만 쓰는 거 이런 거는 없어요. 원칙은 없지만 우리가 핸들을 좀 나눠 쓰는 게 초보분들한테는 좀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금 막 돌리다 보면 반대로 막 푸는 경우가 막 있어요. 예, 생각만큼 핸들 차가 많이 꺾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아, 나도 핸들을, 쏘리샘처럼 핸들을 나눠 써야 되겠다. 한 번에 돌리지 말고 요리하듯이, 간 맞추듯이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겁니다. 자,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오토바이 확인. 자, 여기 보시면 우회전이 되게 급하게 꺾여요. 교통섬이긴 하지만 급커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90도를 쓰고, 예, 필요한 만큼 더 돌리는 거예요. 빠르게 썼죠, 급커브니까. 내가 속도를 못 줄이면 빠르게 써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도. 속도에 따라서,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차의 크기나 이런 바라보는 운전자의 시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답은 아닙니다. 운전에 늘 정답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통섬 우회전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기도 교통선 우회전이 완만하진 않아요. 좀 약간 급하게 꺾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속도를 줄이고, 자, 꺾이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90도 하고 왼쪽 오른쪽 보고, 자, 필요한 만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우회전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90도 원칙 꼭 기억하십시오. 좌회전 90도 원칙, 우회전 90도 원칙, 요거를 생각하면서 언제? 꺾이는 부분에 우회전은 꺾이는 부분의 절반, 좌회전은 꺾이는 부분의 시작부터 돌린다라는 거. 다만 꺾이는 부분이 완만하느냐, 도로폭이 넓어서 완만하느냐, 아니면 도로폭이 좁아서 급하게 꺾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90도를 쓸 수도 있고 45도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맞춘 다음에 도로를 빨리 찾아서 필요한 만큼만 돌린다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좌회전 우회전은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가기 때문에 딱 핸들 유지하고 진행하면서 차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교육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